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반도체 대장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새 공제율을 확대해 주는 법안,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해서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요.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요,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자를 하는 세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좀 주력으로 담겨져 있는 법안인데요. 일각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가 된다면 57조가량의 그런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논의됐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가 됐다는 건데요. 법률을 명시하는데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오늘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 뒤에 과연 일본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요.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토 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골자인데요. 일본은 2019년 7월이었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해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서 일본 측의 세 개 품목의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정부는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빠르게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이슈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천 송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5공장을 건설한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건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공장은 제2캠퍼스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공장입니다. 연간 18만 리터 정도의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만약에 제1캠퍼스 공장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연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무려 78만 4천 리터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CDMO 강자인 론자의 생산 규모가 33만 리터 정도인데요. 이에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위탁 생산 개발의 공장 기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초격차 수준의 공장을 마련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말 수주 잔액만 보더라도 50억 달러를 넘어섰죠.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CDMO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캐파 증설로 인해서 수주가 더욱더 크게 이어질 수 있을지 기업들의 뉴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을 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시장이 주목을 했죠. 국민연금은 어제 회의를 열고 포스코 홀딩스 등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논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은요, 포스코 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신한지주 안건에 대해서는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열리는 삼성중공업의 그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도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이사회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총 시즌이 도래한 만큼 과연 기업들은 어떠한 굵직한 이슈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뉴스플로우는 어떻게 해석이 나올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